조명 문제인데요. 네. 조명은 밝을수록 좋습니다. 밝을수록. 밝아야지만 이 초점 맞추는 근육이 좀 쉴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조절하는 그게 좀 적어지기 때문에 밝은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제 스탠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오른손잡이에 오른쪽에 스탠드를 놓으면은 이쪽 그림자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왼쪽에다 네. 놓고 그리고 가령 백열등을 쓰면은 여기는 형광등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좀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네. 조명은 밝게 해야지만 조절력 그거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요즘 뭐 네. LED 많이 쓰잖아요, 교수님. 네. LED 그 그렇죠. 램프도 많이 예. 있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삼파장 램프나 이런 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마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예. 또한 이제 가까이서 너무 이렇게 컴퓨터 단말기나 네. 책이나 이런 거 오래 보는 경우에 그 초점 맞추는 근육이 뭉쳐가지고 일시적으로 쥐난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안 풀어져서 근시가 아닌데도 근시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네. 근시 현상. 네. 네. 그런 걸 가성근시라 그러는데 최근 들어 이런 가성근시가 상당히 많아지고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애들이 밤늦게까지 누워서 책 보고 어두운 데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가성근시가 요새 좀 많아지는 것 같고 하여튼 50분 정도 컴퓨터나 가까운 걸 보면 10분은 먼 산을 본다든지 네. 뭐 주변에 먼 산이 없으니까 먼 걸 좀 본다든지 네네. 그래서 눈을 좀 쉬게 해주는 네. 거 그게 바람직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아이들 재울 때요. 보통 동화책을 읽혀주잖아요. 네. 그게 가장 이제 잘 자고 또 아기가 이렇게 집중력 있게 얘기를 쏙 들어올 때인데 꼭 좀 방에 불을 끈 상태에서 형광 램프 하나만 켜놓고 약간 희미한 빛에서 아이랑 같이 보면, 동화책을 네. 읽게 되거든요. 아무래도요. 네. 잠을 재워야 되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을 환하게 켜놓자니 이게 좀 잠이 안 올 것 같고 뭐 한 시간, 두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렇죠. 딱 어둡게 해놓자니 애가 괜히 책을 같이 보려고 네. 하면 눈이 나빠질 눈이 것 나빠지고. 같고. 뭐 아주 뭐 그렇게 단시간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눈이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어른들이. 엄마 눈 때문에. 네.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사이에서 되게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만들었어요. 아이. 책을 안 보여주고 혼자 그냥 얘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줬더니 애가 잠을 안 자더라고요. 잠을 안 자더라고요. 흥미진진해가지고 네. 아 그런 또 이게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뭐 등산용 헤드램프라도 써서 쓰시죠. 아니 교수님께서 오늘 네. 굉장히 그 특이한 그 제안들 많이 해주셨는데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저희 이제 같이 사는 남편은요. 안경을 이렇게 쓰다가 또 벗었다가 아니면 어떨 때는 또 멋으로 이제 한번 쓰기도 했다가 또 안 보이면 또 다시 또 이렇게 해도 이래요. 네. 그러니까 네. 안경이라는 것을 쓰려면 꾸준히 써야지 꾸준히, 네. 시력을 보호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벗었다 해도 괜찮은 건지 기능적으로. 그 뭐 어른들의 경우에는 시력이 발달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안 쓰면 그냥 안 보이는 거지 그렇다고 시력이 더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럼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애들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환자가 오면 무조건 잘 때 빼고 아니면 잘 때라도 써라. 꿈이라도 잘 보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한테. 그건 뭐냐면 애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경하고 가깝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처음에 안경을 쓰면은 이게 물체가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휘어 보이니까 적응되기 전까지 어지럽습니다. 네. 당연히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응을 해서 좀 강제적으로 씌우지 않으면은 적응이 안 됩니다.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약간 좀 썼다 벗었다 하는 거 그러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 특히 근시인 경우에 근시 도수가 높지 않은 경우에 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안경을 뭐 저는 어떤 애들한테는 근시가 높지 않으니까 너 그러면 영화 볼 때 아니면 먼 무슨 칠판이 잘 안 보이면 그럴 때 좀 쓰고 공부할 때는 안 해도 보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유도를 하는데 약시가 있거나 좀 큰 문제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때도 꼭 쓰고 자라 네. 그런 식으로 좀 항상.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네. 적응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꾸 벗어 썼다는 건 좋지 않다.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거예요. 밤에 잘 때 끼면은 그 좋다는 렌즈 있잖아요. 그게 드림 렌즈요. 네. 우리가 밤에 렌즈를 잘못 끼고 자면은 이게 아침에 이러는데 렌즈가 없어져 갖고 막 자꾸 이러는. 맞아. 예전에 콘택트 렌즈 꼈을 때 뭐 뒤로 넘어갔다는 사람들이 그거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또 괴담의 일종이 되는 네.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전공의 땐가 응급실에 왔는데 그렇게 빼낸 적은 있습니다. 아, 렌즈가 네. 뒤로 밀려 가지고. 근데 요새 그 렌즈들은 그
드립 렌즈는 원래 잘 때 쓸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덜하고 컨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이게 잘 때는 반드시 빼고 그게 외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에 와서는 남들 별로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벗고 안경 쓰는 게 그냥 그게 편하게 너무 애쓰지 말고 좋을 것 같습니다.